유하, 아니, 이번에 나온 신스킨, 이름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뭐, 아케이드로 할지, 아니면 뭐,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할지, 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조금 이름이 구리긴 한데, 예. 뭐 안에 내용물이 너무 알차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한번, 제가 레디언트는 아니지만, 레디언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 당분간 굶어야 되고 레디어나이트 포인트가 부족해서 크로마가 기본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고스트부터 볼게요. 자세히 보기. 뭔가 깔짝깔짝 되는 게 귀엽네. 노래도 나와. 약간 권총이다 보니까 총기가 작아서 이 안에 뭔가 그이 스킨만의 디자인이 다 들어가야 돼서 뭔가 옹골찬 느낌이다. 이거 아시죠? 소닉! 소닉이야, 소닉. 저작권 때문에 대충 뭐, 파란색 고양이로 한 거야. Right? Alright. 장전 모션은? 어우, 뿅뿅거려 봐. 한번 마무리 모션 볼게요.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이제 불독. 불독 있어요. 와, 야, 이거 근데 살 때도 소리 좋다. 살때 소리 들어봐. 뭔가 나 등장, 나 강림 이런 느낌. 빠라라라랑. 한번 사볼게요. 3.4. 아, 이거 아까 써봤는데 맛있더라고. 잘 맞더라고. 자세히 보기. 너무 예쁘다. 불독이 디자인이 예쁘다. 약간 동글동글, 둥글둥글하니. 뭔가 이 컨셉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 게임기 같아. 이 뭔가 곡선이. 그리고 장전 모션. 이 장전할 때 살짝 그 자주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너무 센스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디테일이.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약간 이렇게 막 테두리에 뭔가 막 되게 막 고차원적인 막 그렇게 샹샹샹샹샹 뭔가 살짝 이렇게 비추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뭐 역시 똑같고요. 잘 가. 역시 똑같고요. 다음은 벤달일까 팬텀일까 궁금했거든요. 아쉽게도 팬텀이네요. 저는 이제 벤달 유저인데 자세히 보기는 뭐 이렇고요. 장전할 때 너무 기분 좋다. 이야, 지리네. 그리고 오퍼레이터. 우리 오퍼충들 많잖아요. 이 오퍼레이터 스킨. 로딩 중 뜨는 거 간지 지린다. 보여요? 로딩 중? 조금 약간 우렁찬 뾰로롱 소리 뭔지 알지? 묵직한 뾰로롱. 와우. 자세히 보기. 근데 그런 거 알지? CD라던가 뭔가 게임기를 장착하는데 먼지 묻어서 잘 인식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 하잖아요. 야, 방금 그거 봤어? 이거. 아, 오퍼레이터가 좀더 뭔가 스페셜한 느낌이 있네요. 다른 총기보다. 확실히. 지금까지 나온 스킨 중에서도 퀄리티가 그냥 역대급이긴 하다. 진짜. 레전드 역대급이긴 해. 진짜. 색깔 바뀌고, 게임기 이거 CD 빼고. 지금까지 막 다른 거 가지고 막 레전드다, 역대급이다, 역사상 최고다, 이게. 이거는 진짜 붙여도 되는 거야. 이거는 퀄리티가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너무 맛있다. 한번 죽여볼게요.
귀여워.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스킨이죠. 사실상 모든 스킨 번들은 이 스킨을 보고 살지 말지를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칼인데요. 너클이에요, 너클. 너무 귀여워요. 자세히 보기 하면은 게임기예요, 게임기. 좌클릭입니다. 오, 좌클릭하니까 뭔가 물결처럼. 오. 우클릭입니다. 우클릭. 핫. 핫. 모션 자체는 너클들이랑 똑같은데. 오우, 쉣. 좌클릭으로 죽여볼게요. 어우. 마도리. 근데 님들, 이게 솔직히 지금까지 발로란트에서 나온 스킨들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나는 사실 이거를 비싸다고 보지 않고 그냥 확실히 구매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왜 역대급 레전드라는 친구가 어울리냐면, 이건 솔직히 레디언하인트 포인트만 있으면 VP를 주지 않고도 새 총을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냥 갑자기 그 디자인도 바꾸고 컨셉도 바뀌고 마지막 모션까지 바뀌고 노래까지 바뀌고,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11,900 VP로 세 가지의 스킨 번들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레디언하이트 포인트 많으신 분들은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레디언하이트 포인트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지 마. 조금 아까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레디언하이트 좀 많다, 그분들은 이제 사셔야 돼요. 너무 이거 지금 레전드기는 해. 예. 우와, 티백잉 마렵다 진짜. 봐봐, 이게 어떻게 같은 스킨. 이번 스킨 솔직히 가성비 너무 좋은, 개성적으로 따지면 총기 하나당 991이라던데 총기싼. 그니까 그래서 나름 이게 좀 생각해보면 가성비가 있는 스킨이다. 의외로 가성비 있는 스킨이에요. 무턱대고 비싼 게 아니라. 하지만 레디언하인트 없는 사람들은 사지 마세요.